대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뒤집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도 단어도 한번 뒤집어 보면 아 진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경력. 역경을 경력이 되고요. 경력.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살자가 되고요. 인연을 뒤집으면 전현. 인연을 뒤집으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인. 연인이 연인. 제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 연인이 되고요.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나 봐요. 다들 힘들어.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 아, 다 힘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되는. 다들 힘내구나. 이렇게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놀라운 생각을 뒤집으면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뒤집으면 이 생각이 절대 쏟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뒤집는 오로 하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뒤집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네, 그래서 웃을 건데요. 우리가 가난을 한번 뒤집으면 가난이 난가. 되는 그렇죠. 난가 웃지 못하는 사람이 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크게 한번 웃음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세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